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어떻게 유래를 했고 어떤 분야에서 시상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ry of Nobel Prize. 우리가 Nobel이라는 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 Prize가 바로 상이란 뜻이 되겠죠? 노벨상 이야기. Swedish chemist Alfred Nobel is the inventor of dynamite. 그렇죠.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 씨는요,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시키는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제 발명가였습니다. 그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셨죠. Before he died,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he donated his estate around 225 million dollars to create a fund for prizes in chemistry, physics, Literature, Medicine, and Peace.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 나의 재산을 어디다가 정말 좋은 데 쓸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엄청난 이제 돈을 버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정도 돈이었다 그래도 참 대단한 그런 돈인데요. 2억 2,500만 달러. 네, 엄청 2억 달러가 넘는 그 돈을 이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의 그 어떤 재산을요, 자산을 2억 50만 달러치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뒤에 걸 하게 되었는데요. 자, 분야들이 나와 있죠. 화학, 물리, 문화, 또 의학, 또 평화, 노벨 평화상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과학뿐 아니라 문학과 어떤 여러 가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쓴 분들을 위한 상을 이들에게 주 사양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를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고 이제 기부를 한 것이죠. The Nobel Prize started in 1901, 1901년도에 in Sweden and Norway,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시작을 했고요. After 5 years of Nobel's death, 노벨 이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5년 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Every year, the Nobel Foundation nominates qualified people around the world. 매년 노벨 재단에서는요, 자격이 되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정말 자격이 충분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명을 합니다. 후보에 올립니다. So far, 870 individuals and 23 organizations have received the prizes. 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보면요. 총 870명의 그 개인, 그쵸? 그리고 23개의 단체들. 네, 그렇습니다. 뭐, 국경 없는, 뭐,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체가 상을 받기도 하죠. 이런 단체에서 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unscramble 된 거를 갖다가, 다시 이, 오더를 맞춰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상은 190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벨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주어 동사를 항상 영어에서는 붙박이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So the Nobel Prize started 이가 되겠죠. 자, 언제요? In 1901 in Sweden and Norway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연도 앞에, 나라 앞에 전치사는 in을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스위치가 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Number B, Alfred Nobel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That is true.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Alfred Nobel invented, 발명했습니다. What? Dynamite라고 쓰면 되겠죠? Dynamite는 외래어죠, 우리나라에서. 요걸 그대로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스펠 외울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Number A. Students receive what at graduation? Graduation ceremony인 것 같은데요. 졸업식에서 보통 우리가 뭘 받죠? 이게 뭐죠? 상장을 받습니다. That's right. Prize at graduation. 여러 가지 항목은 다르지만, 뭐, 개근상, 무슨 상 이렇게 받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number B. I, 주어 다음 나오는 거니까 동사가 나와야 될 텐데, my old clothes and shoes last Sunday. 자, 지난 일요일이니까요. 시제가 past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동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뭘까요? Donate가 동사가 되겠죠. 기부했다. 그런데 last Sunday니까 donated.
I donated my old clothes and shoes last Sunday. 제 옛날 옷들, 헌 옷과 신발을 지난 일요일에 제가 기부했습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